안녕하세요.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의 로리 역을 맡은 배우 송상은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바로 북극!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거대해서 제8의 대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북극. 하지만 북극은 대륙이 아닌 빙하예요. 북극은 대륙이 없고 거대한 빙하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곳이죠. 우리는 한 번쯤 광활하고 모든 게 얼어붙을 만큼 추운 미지의 세계, 북극을 궁금해해요. 북극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나요? 빙하? 북극곰, 이글루, 에스키모. 요 잠깐, 에스키모는 에스키모가 아니라 이누이트라고 해야 돼요. 에스키모는 북극을 찾아간 탐험가들이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른 모욕적인 단어예요. 모르고 쓰셨다면 괜찮아요. 다들 잘 모르니까요. 이누이트 말에는 눈을 뜻하는 단어가 수백 개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들어보셨나요? 이거는 인류학자들이 꾸며낸 게 아닐까요?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. 혹시 북극이 한 개가 아니란 거 아셨어요? 북극은 다섯 개가 있어요. 그리고 다섯 북극 모두 다 다른 데 있어요. 만약 북극 여행을 떠나신다면 제일 먼저 어떤 북극을 갈지 정해야 돼요. 이제부터 다섯 개의 북극을 설명할게요. 첫 번째, 지리적 북극. 지구의 꼭대기로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점입니다.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늘을 촬영하면 별들이 멋진 동심원을 그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. 지구의 최북단 지점으로 북위 90도. 4,000m 깊이의 빙하가 끊임없이 얼었다 녹으며 움직이는 한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가 700km예요.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는 817km입니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한 왕복 거리쯤 되겠네요. 두 번째 북극, 자기적 북극이에요. 나침반으로 측정되는 북극이에요.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자기적 북극도 역시 계속해서 변합니다. 그래서 이곳에 도착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찾았던 북극이 아닐 수 있어요. 세 번째 북극, 지자기적 북극. 지구 자기장의 중심점입니다. 지구 자기장에서 S극을 말하는데 지구 자기장의 N극과 S극을 잇는 가상의 직선이 지구 자전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북극인 지리적 북극과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. 네 번째 북극, 이곳은 접근 불가 북극입니다. 북극들 중에서도 가장 접근이 어려운 외딴 곳. 다섯 번째 북극, 천구의 북극. 연장된 지구 자전축이 천구와 만나는 상상의 지점입니다. 북극점에 서서 머리 위로 쭉 뻗어나가면 만날 수 있는 천상의 북극. 이곳은 날 수 없다면 찾아갈 수 없는 정말 미지의 북극이에요. 그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북극은 첫 번째 북극인 지리적 북극.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최북단 지점뿐이네요. 과연 우리는 아빠의 꿈을 위해 북극 탐험을 할 수 있을까요?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에서 다섯 가지 북극을 만나보세요.